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읽은 이 시편 4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5편 이 말씀은 시편 전체에서도 아주 특별한 시편이라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시편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대부분 함께 묵상한 시편들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는 탄식시이거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였다면, 오늘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헌정한 축사 시편이라고, 축하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표제를 보시면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왕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저 한 나라의 임금이며 또 이상적인 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죠. 이런 왕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뛰어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왕의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 나오는 왕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왕은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해석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편에서 왕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올곧음과 정의,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러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시편 9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 드셨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도 존귀한 자들로 여겨주셨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편의 왕, 또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이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친정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지향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 곧 정의와 공의,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왕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왕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한 예배 될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악을 미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